내린 풍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이 덮인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컬러 레인지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대화 상자에서 플러스 기호가 표시된 아이드로퍼를 클릭하고요. 이미지에서 밝은 색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이 눈으로 될 부분입니다. 눈의 영역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이미지에서 다른 색상을 클릭해서 추가로 흰색 영역이 더 많아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OK 해주시고요. 솔리드를 생성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컬러 피커 색상 상자에서 흰색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눈이 덮인 풍경이 됩니다. 눈의 영역을 조절하고 싶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블렌딩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대화 상자의 언더라인 레이어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눈의 양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